우리가 축하하는 또 연기가 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움을 담아 부르는 지난 보이스, 이화령의 무대입니다. 천년을 기다린 사람. 한참 멀리 돌아와도
하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말이죠. 네, 제가 들으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춘다. 이야, 네. 이번에 만나볼 가수가요, 딱 그 행복이라는 퍼즐을 정말 잘 맞추는 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요, 늘 어린왕자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어린 왕자는 아니죠. 어린 왕자를 키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어린 왕자는 영원한 어린 왕자죠.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가수, 인생이 즐거운 가수 현진우 씨의 무대를 함께 할 거고요. 저희는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죠? 우리 어머니도 제가 잘생겼대요.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빈손 보내드렸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죠? 가요계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한 달에 정말 100만원 벌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버텼는데 집에서 심심해가지고요 곡을 한번 써봤어요. 현진우음악 이번에 띄워드릴 곡인데 노래 제목이 나불도 연가입니다. 뭐라고요? 나불도 연가. 제가 학창시절에 그 나불도라는 유원지에서 소풍도 가고 요즘 말로 하면 여고생들한테 찝쩍거리던 썸타던 그런 장소인데요 추억을 회상하면서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나불도 연가입니다. 지난날의 추억들은 길벗을 삼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면요 10대 가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곡은요 현진우 노래 중에 좀 익숙한 대목이 나오는 재미난 멜로디가 있는 곡이 있어요. 제목이 쿵짝 인생인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참말로 똑똑하십니다. 그 대목이 나오면 같이 해주세요. 쿵짝 인생 보내드리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팬이에요.